마을에서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이시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SF 교양학 전공 강연 오늘 하시고 책도 뭐 여러 개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는 SF 쪽으로 이렇게 매거진 하셨다. 이거 할 때 저도 갔었죠, 아마? 2009년에 오시지 않았나요? 저도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몇 년 지나서. 2010년에 간 기억이. 예.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박 대표님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한국에서 SF 관련 비평 쪽으로는 거의 뭐 한국을 대표하시는 과제물 가지고 연결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SF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상주입니다. 저도 이종필 선생님 강연을 그동안 여러 기회에서 많이 듣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배우는 것도 많았는데 선생님께서 또 불어 저를 청하셔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좀 실망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할지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타임머신, 시간여행하는 뭐 장치 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각자 궁리를 해보라라고 아마 과제를 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대략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SF에서 묘사한 여러 가지 시간 여행 방법이나 또 그 유형들 그리고 시간 여행 장치 같은 것들을 사실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모자란 시간이고 또 SF 그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셔서 뭐 조금 맥락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가능하면 시간 내에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좀 애를 써보겠습니다. 흔히 그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물리학보다는 이제 전기전자 공학 쪽 학생분들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양과학 특히 교양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은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이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서 왜곡되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그림에 익숙하실 거예요. 가운데 이런 클립이 아니라 그 공이 들어가 있어서 공이 들어간 자리가 움푹 패여 있는 그런 그림을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이 물 표면에 있는 이 격자 무늬가 시간과 공간의 어떤 연속체의 성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가운데 이 클립 모양이 들어간 부분은 뭐 깊이가 지금 깊지는 않지만 좀 약간 움푹 들어가 있고 그 주변 부분의 격자 무늬들이 움푹 들어간 모양에 따라서 좀 심하게 좀 교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 여행을 하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할 때 처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출발점에서 접근을 이제 시작을 하는지 뭐 각자 이제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연합체다. 흔히 그 영어로 이제 time space continuum 또는 space time이라고도 줄여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리학자분들이. 근데 이런 시공간 연속체로서 하나의 성질을 가진 어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질량과 그 시간은 그리고 그것이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 공간적인 성질이 시간까지도 같이 하나의 어떤 성질을 가진 어떤 그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그거를 전제를 한 상태에서 시간 여행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는 게 아마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클립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무거운 쇠로 된 구체, 쇠공이 있다고 하면 가운데 푹 들어가고 이 바깥에서 가운데를 향해서 작은 쇠구슬 같은 게 이제 또르르 굴러가다가 중간에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이제 처지겠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끌어당기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게 확장된 버전을 우리가 공간 속에 블랙홀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그 부분에서는 시간도 점점 느려지고 공간도 완전히 왜곡이 되는데
그 시공간 연속체의 성질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최전선의 어떤 이론으로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돼서 그걸 전제로 놓고 시간 여행은 어떻게 가능할지 그걸 이제 우리가 또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뭐 물리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뭐 교양 과학 책이라든가 SF 소설, SF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익힌 정도의 그 뭐 상식 정도밖에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이제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정지하고 있는 물체보다 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 시간이 더 천천히 간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 물체들을 끌어당기는 인력을 갖고 있는데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질량을 가진 물체 가까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느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흔히 이제 그 뒤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시간여행의 어떤 모순들, 파라독스들 때문에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하고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가깝게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그 안에 그런 우주선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미래로의 시간여행 효과와 같은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시간은 정지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지해 있는 물체보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점점점 질량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그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할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무한대가 돼요. 질량이 무한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의 질량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무거워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결론이 그렇게 이제 도출이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정도의, 사전 상식, 뭐 지식을 가지고서 시간 여행을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학생분들 중에서. 이게 뭘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없나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최대한 멀리까지 확장해서 그걸 3차원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3차원형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아마 이 그림만 보시면 이제 이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아마 교양 천문학 책을 좀 보신 분이 아니면 잘 모르실 텐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하고 지금 같은 패턴이 나오고 이게 점점점 지금 줌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MPC라고 되어 있는 게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거리 단위예요. 지금 여기는 PC가 파색이라는 거리 단위의 약자죠. 1파색은 3.26광년인데 여기에 앞에 붙은 M은 메가란 뜻이에요. 125 메가파색의 거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지금 줌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은하계의 모습처럼 작은 빛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빛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들이 모여 있는 그 은하단, 영어로는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은하단들이 하나하나가 이 빛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은하단들이 모여 있는 큰 줄기를 슈퍼클러스터라고 초은하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줌아웃해서 보면은 이게 점점 줌아웃을 해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그 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큰 어떤 이 끈처럼 생긴 길게 생긴 이런 모습을 필라멘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문학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동영상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교양 물리학 책 같은 걸 보시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그냥 무거운 그 공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주로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도형에는 중간중간에 그 검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천체가 없는 부분. 이건 이제 영어로 이제 보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공간 연속체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공간의 모습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입문서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뭐 단순한 공, 구체, 블랙홀 같이 이렇게 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 단순한 도형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우주에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질량을 가지고 도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사실은 뭐 암흑 물질이라든가 진공 에너지 같은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진공 에너지하고 그 암흑 물질을 다 포함한 것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뭐 거의 96, 7%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96, 7%의 우주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나머지 한 4, 5%밖에 안 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기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이는 은하계들 그리고 은하계들이 모여있는 은하단과 초은하단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의 성질이나 성격을 대충 파악을 한 상태에서 시공간 연속체로서의 우주 공간의 모습을 전제를 하고서 그럼 어떻게 시간 여행을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과제 하시면서 이 비슷한 그림들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지구가 있고 여기 시리우스라고 해서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항성 외계 항성까지 걸어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시리우스까지 우주여행을 한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공간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SF 작가들이나 일부 물리학자들은 지구 근처에 있는 웜홀이 시리우스까지 바로 이어져 있는 마치 그 뭐 홍길동이 뭐 축지법을 쓸 때 이렇게 땅을 접어가지고 한 발자국 건너간 다음에 다시 뒤에 땅을 펴서 이런 식으로 그 빨리 간다 뭐 이런 축지법을 썼다는 말을 하는데 우주공간에서 장거리 우주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이론들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 뭐 웜홀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블랙홀로 들어가면 화이트홀로 나온다 이런 얘기는 SF에서 많이 나오지만 물리학적으로 사실 제가 아는 한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검증된 건 아닙니다. 블랙홀까지도 극히 최근에 와서야 거의 모든 천문학자하고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존재가 사실상 공인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신문에다가 무슨 칼럼을 쓰면서 블랙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신문사로 어떤 그 대학교 교수분이 전화를 하셨다 그래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그 존재가 공인된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팩트인 것처럼 비전문가가 그 언론 지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그때 좀 굉장히 좀 내가 좀 신중하지 못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더욱이 가장 최신의 물리학 천문학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좀 자세하게 찾아보는 편인데 아무튼 지금은 블랙홀의 존재 자체는 뭐 거의 모든 천문학자 물리학자 분들 사이에서 아마 거의 이견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처럼 큰 은하단 중심에는 거대 블랙홀이 있다 뭐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시간 여행을 하려면 그리고 웜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존재하는지 알려면 그러한 블랙홀 가까이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관측을 해야겠죠. 지구에서도 우리가 뭐 블랙홀로 의심이 되는 천체들을 관측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성질을 가진 어떤 한 덩어리다. 이걸 전제를 두고서 시간 여행을 하거나 장거리 우주 여행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웜홀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지 않고도 왜냐하면 요 거리를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 마찬가지로 어떤 물리적인 이동 거리는 같은 거니까요. 공간이 접혀 있는 거지. 이동 거리가 뭐 초광속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시간 여행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장거리 우주 여행과 관련해서 많은 SF들 그리고 또 많은 천문학자분들이 그동안 연구를 해왔던 걸로 여러분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시간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이 그 뭡니까 그
뭐 쌍둥이 파라독스라는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이제 유명한 것이 그거죠. 과거로 갔을 경우에 인과율을 해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너무 오래된 영화긴 해서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 중에 하나가 이렇다면 그거예요. 한 30년 전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주인공의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아직 처녀 총각인 시절로 이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그 과거에서 자기의 엄마인 여자하고 약간 좀 묘한 분위기가 되면서 원래 자기의 아빠하고 원래 자기의 엄마가 맺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그 영화에서 묘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 존재가 희미해지고, 왜냐면 결혼을 안 하면 자기가 태어나지도 못하는 거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특히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인과율,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면서 과거의 그 원인을 교란을 시키면 원래의 원인에 맞추어 나왔던 결과가 과연 그대로 보존이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논리적인 모순도 있고 해서 아니겠는가. 설령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SF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UFO가 외계인들이 타고 온 외계에서는 우주선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 여행자들이 타고 온 타임머신은 아닐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네들을 이제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저거 미확인 비행물체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뭐 포착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간단한 만화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는 이 친구가 험상궂게 생긴 다른 친구한테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반짝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게 미래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자기가 있는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에서 또 하나의 자기를 끌고 와요. 그러면 자기가 둘이 되니까 자기를 위협하던 친구가 이제 쫄겠죠. 더 이상 위협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둘이 있던 것 중에 한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어진 이유가 과거 또는 미래의 자기가 또 하나의 나를 데리고 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 만화를 보면 계속 무한 반복이 되죠. 예, 그래서 시간여행의 역설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는데, 쌍둥이 역설은 제가 알기로는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지구에 남아있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을 타고 외계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는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했다가 돌아온 쌍둥이는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에 타고 있으니까 그 훨씬 나이를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간의 나이 차이가 생겨버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주선을 탔던 쌍둥이 입장에서 보면 미래로 시간여행을 한 게 되죠. 예,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쌍둥이 역설에 대한 뭐 추가적인 내용은 더 있지만 오늘은 뭐 그 시간여행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SF에 나오는 시간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저는 계속 그 정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같은 속도 내지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어떤 우주선에 타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가설을 가지고 시간여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SF에 등장하는 몇 가지 얘기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영화 얘기를 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타트랙이라는 이 TV, 원래 오리지널 원작은 이제 미국의 TV 연속극이었죠. 1960년대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지금 뭐 40몇 년 더 되어가는 그런 시리즈인데, 그 스타트랙에 등장하는 우주선들은 다 초광속 우주여행을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영화를 보면 마치 그 국제선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날아다니듯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장거리 우주여행을 굉장히 쉽게 표현을 했잖아요.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먼 항성까지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제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주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공간에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워프 항법이라고 하는 것, 워프 드라이브, 워프 추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 스타트렉이라는 그 TV 시리즈 처음에 기획했던 그 진 로덴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SF 작가이자 영화 기획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스타트렉 시리즈에다가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 설정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그 당시로서는 과학적으로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넌센스나 다름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설정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워프 항법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이유도 장거리 우주여행을 할 수가 없으면 이 영화 시리즈가 이어져가는 어떤 스토리의 기본 전제가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먼 거리에 다른 외계로 날아가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워프 항법이라는 걸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시간여행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스타트렉에서 가장 유명한 설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트랜스포테이션 기계죠. 그 우주선 안에서 순간 이동 장치, 텔레포테이션 장치를 이용해서 우주선 안에서 뿅 하고 사라지면 외계 행성 표면에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설정이 스타트렉만의 굉장히 유명한 설정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 우주선 모선에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죠. 모선에서 그 외계 행성까지 내려가는 그 작은 착륙선이 이제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 착륙선을 별도로 만들 세트 제작비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 기획자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그냥 물질 전송 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서 뿅 하고 사라지면 행성 표면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걸로 하자. 뭐 좌표만 미리 습득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랬던 건데 세월이 좀 흐르고 나니까 이 워프 항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텔레포테이션 설정도 그렇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워프 항법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어서 이제 할 거고 그 물질 전송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그 광자 같은 이제 소립자 수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거리도 아주 멀지는 않지만 9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계속 논문으로 내고 있고 지금은 실험도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아마 140km가 넘는 거리까지 입자 수준에서 순간적인 이 공간 이동 실험이 성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영문 위키백과라든가 이런데 얼마든지 나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제가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SF 작가들의 상상력은 과학적으로 반드시 들어맞아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제약이나 제한에 걸리는 게 없이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과학자들한테 자극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스타트렉의 워프 항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 이게 나왔을 때는 과학자들이 아마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초광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위배가 되니까. 그쵸? 광속의 99.99999%까지 도달하도록 빠른 속도로 가속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광속에 도달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 질량이 무한대가 되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서. 그러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도 초광속 여행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우주여행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이 스타트렉 시리즈가 196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그 발상에 대해서 학문적인 뒷받침을 할 만한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가 1994년에 멕시코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던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 갓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쿠비에레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멕시코 대학에서 아마 물리학 전공을 하고 영국에 유학 가서 물리학 학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30살 때 스타트렉의 초광속 비행 워프 항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물리학 학회지에다가. 무슨 SF 소설로 발표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철저하게 이제 따져서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된다는 의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지 않고도 이 논문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초광속 비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공인을 받은 거죠. 물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강론들이나 문제점이 또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알쿠비엘의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이 워프라는 항법은 원래는 이제 SF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워프 항법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스타트랙 영화에서 묘사한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초광속 비행에 버금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우주여행 방법을 이 알쿠비엘이라는 과학자가 이론적으로 이제 논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있으면 이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뒤쪽에 있는 방향의 시공간을 팽창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그 풍선 불듯이. 풍선을 불듯이 팽창을 시키면은 그 풍선의 팽창하는 힘에 의해서 우주선이 있는 이 공간은 이렇게 밀려나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그 밀려나간 만큼 진행방향 앞부분에 있는 시공간은 반대로 수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 크게 봐서 이쪽하고 이쪽은 이제 뭐랄까 평형이 맞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 우주선이 가운데 있고 이것도 이제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버블은 결과적으로 초광속 시간여행을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그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논증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주선이 있는 이 버블, 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상 시공간이죠. 이것이 이 뒷부분에 팽창된 시공간에 의해서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에 시공간이 수축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FTL 효과, Faster than Light, 즉 초광속 여행을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알쿠비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SF를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논문을 발표할 때부터 스타트랙에 나오는 와프 드라이브 이름을 자기 논문에다 그대로 썼고 실제로 자기가 이걸 연구하게 된 어떤 모티브나 이런 것도 스타트랙에서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것이 알쿠비에레가 논증을 한 그 시공간의 팽창과 수축 효과 고 묘사 그대로 사실은 스타트랙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엔터프라이즈가 있는 이 버블이 있고 정상 우주 공간이죠. 정상 시공간. 뒷부분에는 시공간이 팽창이 되어 있고 앞부분은 수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팽창된 시공간이 정상 우주공간 버블을 앞으로 밀어내면 이게 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위배가 되지 않냐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 물리적 공간을 주파하는 것을 이제 운동의 기본적인 그 표현 방식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지금 그 요 하나하나의 이 격자 무늬가 하나의 시간 시공간 단위라고 봤을 때 이 격자무늬 자체가 팽창을 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내에 한 단위의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이론에서 이게 위배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이유도 이 바깥 우주 시공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이 정상 시공간이지만 어떤 강력한 질량체가 있어서 그 인력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격자 시공간이 이렇게 교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는 지금 아주 짧은 거리에 촘촘하게 지금 시공간 격자들이 지금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조금만 이동을 해도 결과적으로 이런 공간에서 이만큼 이동한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오게 되죠. 예, 그런 원리로 알쿠비엘의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면 일단 이 제네럴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말하는 건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도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초광속 효과도 나오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시공간의 어떤 그 차원적 성질에 위배가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가능하지만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하고 물질 전송도 가능하고 정보 전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더할 수가 있는지 이런 이제 이건 세부적인 강론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을 쭉 여기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시간여행이 가능한 방법들을 각자 조사도 하고 국리도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접해보셨을 텐데 아마 SF를 많이 좀 찾아보셨으면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과제를 하신 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그러면 과연 불가능할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런 논리가 이런 이론이 이제 제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티플러 실린더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어떤 과제 하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장치에 대해서 아마 찾아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주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끝없이 긴 어떤 원통이 계속 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원통 주변에서는 이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서는 시공간의 왜곡 현상 때문에 그 축하고 축 사이의 어떤 수평 이동이 결과적으로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 논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 하나하나의 옵션들을 충족시키려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우주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 티플러 실린더라고 하는 것도 그 이론 자체는 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백투더퓨처 영화 얘기도 했지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과율이 모순이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과제하면서 보셨겠지만 인과율의 모순이 아니도록 하면서 과거로 여행도 가능하게 하려면 그럼 논리적으로 어떤 돌파구가 있겠는가? 이거를 또 SF 작가들이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 얼터너티브 유니버스, 뭐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는 평행 우주 또는 뭐 다원 우주 또는 소설에서는 뭐 대체 역사 이런 말도 표현을 해요. 혹시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장동건 나오고 했던. 예, 그 영화가 원작의 모티브를 이제 복거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비명을 찾아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소설에서 이제 따온 거거든요. 그 소설의 원래 설정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진 게 아니라 이겼다고 가정을 하고 일본이 계속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1980년대가 되도록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설정을 다루고 있어요. 영화에서는 이제 그게 2009년까지 이어지는 걸로 이제 바꾼 거지만. 자, 그런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우리가 실제로 살아온 이 역사에서는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이제 벗어났죠. 그런데 만약에, 물론 역사에 뭐 가정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이 역사에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역사가 바뀌었더라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이거를 SF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가상의 역사를 가지고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들 때문에 다원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점점 더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 그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 이제 빨간 화살표 곡선으로 표시한 게 이 현재 또는 미래에서 과거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아니라 다른 우주로 분기가 되어버릴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여기서 저지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아니라 다른 역사가 그때부터 새로 또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론인 거죠. 백투더퓨처도 그 영화 시리즈가 전부 3편까지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불행했던 과거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다가 뭔가 좀 조작을 가하니까 다시 미래로, 그러니까 현재로 돌아왔을 때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암울한 현재가 아니라 훨씬 더 행복한 현재가 되어 있더라라는 그런 묘사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미래가 저렇게 바뀌었으면 바뀌어졌다면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불행했던 현재는 그럼 어디로 간 것인가? 자기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 시점에서 그 역사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버린 건가? 자기만 거의 그 역사에서 빠진 거지 나머진 사람들은 계속 그 역사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 분기가 되는 다원 우주, 다원 세계, 평행 우주, 뭐 대체 역사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도 과연 이게 그러면 앞에서 제가 뭐 물질 전송이나 워프 항법 같은 것들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다원 우주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과연 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 이론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차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지금 물리학자들의 어떤 최첨단의 지금 영역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아마 이종필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테고, 예, 얘기도 더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알쿠비에레가 스타트렉 영화를 보면서 실제로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뭐 SF에는 굉장히 많은 하위 장르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시간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시간여행을 다룬 작품들을 여러분들도 좀 많이 보고 그 재미있게 이야기를 즐기다 보면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지, 만약에 이게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는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여행을 다룬 뭐 만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작품들 중에서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테마를 굉장히 잘 다룬 작품들을 제가 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둘 다 이제 일본 만화인데요. 둘 다 완결이 되었고, 루카와 있었던 여름이라는 만화책은 전부 네 권으로 이제 완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헌책방 같은 데서 인터넷 헌책방 같은 데서 찾아보면 이 책은 뭐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환질이 그냥 거래가 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평선에서 댄스라는 만화도 총 다섯 권으로 완결이 된 만화인데 이 두 만화 다 공이 루카와 있었던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물질은 아니고 인간의 어떤 그 영혼에 해당되는 또는 한 인간이 인간에게 만드는 그 아이덴티티가 육체가 아니라 뭐 정신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혼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 그것만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에 있는 사람의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뭐 그런 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평선에서 댄스라는 만화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정보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스타트랙에 나왔던 두 가지 중요한 과학적 설정, SF적인 설정, 그 물질 전송, 텔레포테이션하고 워프 항법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물질 전송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것 이전에 물질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 저장 정보 있죠, 정보. 정보가 먼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텔레포테이션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반론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원자나 분자 수준에서는 순간이동이, 공간이동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더 큰 물체, 예를 들어서 스타트랙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공간이동을 하려면 한 사람을 이 생물 물리학적으로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와 분자의 구성 정보, 이런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정보가 동시에 이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한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와 분자들의 구성 정보, 그 인포메이션 그 자체를 이동은 고사하고 일단 저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장 매체로는 어림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동을 할 때에도 그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같은 걸 다 계산을 해보면 이런 큰 물체의 물질 전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만화에서는 정보만의 전달로서 시간여행을 과거 또는 미래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로 지금 이 만화들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왼쪽 만화를 보시면 요즘 그 학생분들이 뭐 즐겨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뭐
그 뭐야 중고생들 뭐 모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년 만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만화는 주인공이 뭐 중고등학생인 건 맞지만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정교하고 복잡한 설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과학에 흥미가 있는 분이면은 이 만화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만화도 이 여자도 그렇고 뒤에 있는 남자도 그렇고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미래로 시간여행을 해버리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시공간 속에 어떤 그 미지의 뭐 아공간이라고나 표현을 할까 알 수 없는 공간에서 계속 뭐 여러 번 과거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모험을 겪는 그런 얘기인데 두 작품 다 공이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접근을 해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화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아마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이 저 프라이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벌써 나온 지도 거슬러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썬댄스 영화제라는 곳에서 대상을 받았던 독립 영화입니다. 미국의 어떤 그 무명의 그 영화 제작자가 직접 자기네들이 각본 쓰고 이제 뭐 제작도 하고 아마 연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화제였어요. 특히 그 뭐야 시간여행이 등장하는 SF를 즐기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일부 물리학자분들이나 이런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그래서 이 프라이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리고 워낙 저예산 영화라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매체가 뭐 DVD 같은 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한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P2P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인기였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나왔던 모든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들 중에서 아마 가장 복잡한 그 시간여행 그 뭐야 궤적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 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지를 아주 복잡한 도표로 그려가지고 표현한 그림도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뭔가 이 지적인 도전 정신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 프라이머라는 영화를 한번 감상을 해보시길 제가 강력히 권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는 대만 영화예요. 여기 이 요즘도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주걸륜이라는 그 대만의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시간여행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맨스죠. 로맨스 영화인데 이 영화도 인과율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교묘하게 잘 좀 뜯어 맞춰가지고 과거의 원인과 미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현재의 결과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게 잘 묘사를 했어요. 구성을 잘 한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영화가 이 말할 수 없는 비밀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감상, 그 스토리, 드라마도 감상을 하시면서 시간여행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미를 느끼실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한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영화들 중에도 이런 시간여행을 다룬 영화는 많이 있었죠. 작년에 나왔던 11시 같은 영화도 있었지만 그거 말고도 예전에 뭐 그 전지현이 나왔던 뭐 10월에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영화는 미국에서도 리메이크도 했었고 한동안 그 저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고 아시죠? IMDb.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나왔던 모든 SF 영화들을 평점 순으로 가장 평점이 높은 영화 순서대로 쭉 이렇게 리스트를 체크를 해보면 한동안 10월에가 탑 50위권 안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밀려 내려왔지만 그만큼 뭐랄까 시간여행이라는 그 SF의 하위 장르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블록버스터급 화려한 스펙타클 영상을 보여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재미있는 어떤 SF만의 그 독특한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SF의 그 하위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SF의 하위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간여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건데 시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SF라는 장르가 그러면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SF를 흔히 그 장르 소설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대중문학에서는. 그래서 장르 소설들이 뭐가 있냐면 추리 소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테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익숙한 것이 또 판타지가 있고 SF도 있고 뭐 우리나라 내지는 동양의 전통적인 장르 소설 중에 무협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서양 막론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로맨스도 있고 서양에 가면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뭐 그 카우보이들하고 인디안이 등장하는 웨스턴이라는 장르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하나의 장르들은 그 장르의 명칭만 딱 들어봐도 우리가 딱 짐작을 할 수 있을 만큼 각각의 장르의 고유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추리소설 그러면 아 뭔가 이 해결해야 될 어떤 미스테리가 등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푸는 것이 이 미스테리 추리소설의 묘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무협이라고 하면 어떤 절정의 무공을 가진 고수들끼리 어떤 그 대결을 벌이는 뭐 이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호러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든 공포가 등장을 하죠. 예. 로맨스면 당연히 로맨스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SF라고 했을 때는 과연 SF만의 핵심 정서가 과연 무엇일까? 예. 제가 뭐 이 그림에서 한 번에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서양 사람들은 센스 오브 원더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는 현재 경이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이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면 SF뿐만 아니라 판타지도 마찬가지인데 왜 SF에서 경이감을 고유의 정서로 내세우는 건가? 다시 말해서 SF만의 고유한 경이감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판타지하고 구별되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F가 뭐의 약자죠? 네, 사이언스 픽션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제 일본에서 잘못된 말이 들어오는 바람에 SF를 우리말로는 뭐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공상이란 말인 원어에는 없잖아요. 그냥 사이언스 픽션이지.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그냥 과학 소설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이 지레 겁먹고 과학 기술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SF 소설은 싫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SF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이언스는 자연과학이나 기술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까지 포괄하는 굉장히 좀 폭넓은 그런 개념이 됐어요. 그 미래 사회를 다룬 무슨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소설 같은 것들도 SF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SF의 경이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라는 말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게 뭐냐면 작품이 어떤 내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의 법칙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자연 법칙에서 유배되지 않는 경이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판타지는 그런 제약이 없죠. 뭐 마법, 마술, 유령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하죠. 물론 SF에도 마법이나 마술이나 유령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판타지가 아니고 SF가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그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 하고는 별개로 그 작품 안에서 작가가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도록 독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런 것을 SF만의 경이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로 이제 날씨도 더운데 계속 지루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가 간단하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죠? 만약 지구에 토성의 태화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 상상을 해본 겁니다. 우주 바깥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겠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SF만의 독특한 경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자연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경이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만약에 지구 둘레에 토성과 같은 태가 있다면 그 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천체 역학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양을 띠고 있도록 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지구 표면에서 봤을 때 예. 여기 이제 파리에서 본 모습을 가상을 한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늘에 태가 걸칠 거라는 건데, 자, 적도에서 가까워지면 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이렇게 보이겠죠. 예, 이제 에콰도르에서 본 모습을 가상에서 표현을 한 거죠. 예. 반면에 남극이나 북극으로 이렇게 극지 쪽으로 가까워지면 태는 두껍고 지평선 바닥으로 딱 가라앉아서 보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스웨덴에서 보면 태가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럼 밤에는 어떨까요? 밤에도 햇빛을 반사해서 밤에 달이 보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밤에도 태가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뉴욕의 야경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기는 이제 호주의 이제 그 원주민 말로는 이게 아마 울룰라 그러나 그러죠? 예, 에어즈락이라는 거대한 암석. 예, 마드리드에서는 구름하고 태가 이렇게 같이 하늘에서 보이는 모습을 지금 상상을 해놨는데,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이제 적도에서 좀 가까우니까 태가 좀 더 얇고 하늘로 우뚝 선 것처럼 보이겠죠. 예, 이란은 조금 더 위쪽에 있으니까 태가 좀 더 이제 두껍게 보일 테고요. 예, 여긴 독일은 더 위쪽에 있으니까 태가 더 두껍고 지평선이 좀 더 붙어서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SF에서 주는 경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됐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지구 표면에서 바라본 그 화면 다시 좀 띄워주세요. 예. 이 로이 프로이라는 사람이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각 그 위도에 따라서 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건지 계산을 했고,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 보면 이 로슈 리미트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예. 이게 뭐냐면 토성의 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원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작은 바위 알갱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소행성이었을 거라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왜 그 소행성들이 달처럼 원래 자기의 모양을 갖고 토성 줄레를 돌지 않고 토성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자잘한 알갱이들로 부수어졌는가? 그것이 이제 로슈의 리미트라는 건데, 그 거대한 질량을 가진 두 천체가 접근할 경우에는 그 적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물체의 바깥쪽의 원심력과 이 안쪽에서 토성을 예로 들면 토성이 끌어당기는 그 힘이 서로 이 작은 소행성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그 원래 자기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저렇게 작은 알갱이로 붕괴가 되어버려요. 예, 이게 이제 천문학에서 말하는 로슈의 리미트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붕괴가 되는 그 한계, 어떤 질량을 가진 천체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했을 때 원래 자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지, 혹은 그 한계를 벗어나면 그 원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잘게 부서지는데, 그 경계선에 위치하는 어떤 그 각각의 행성마다 다 부피가 다르고 질량이 다르니까 각각의 천체에 해당되는 로슈의 한계가 다 다르겠죠. 근데 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사이 지구보다 훨씬 크니까 저런 토성의 그 사이즈에 맞는 토성의 태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지구는 지구의 사이즈에 맞는 토성의 태의 사이즈라든가 모습이 이렇게 똑같이 축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의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우주 공간에서 봤을 때는 스케일을 무시하면은 토성의 태의 모습이나 지구의 태의 모습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 하나하나 개별적인 케이스를 들여다보면은 실제 태가 그 둘레를 돌고 있는 모행성하고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지구하고 토성 같은 경우에 다 많이 다르다는 거죠. 로슈의 리미트가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어렸을 때 뭐 판타지 만화나 이런 걸 봤을 때 태가 있는 행성의 모습을 이제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런데 보면 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도 하나 있고 이쪽 방향으로도 하나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 하나 있고 이렇게 막 태가 여러 개가 여러 방향으로 막 여러 개가 있는 그런 천체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태는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모행성의 적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옆으로 쫙 펴져서 태 하나로만 정렬이 되어야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SF에서 말하는 경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자연 물리 법칙에서 위배되지 않는 어떤 경이감, 예, 이런 것이 SF에서 주는 경이감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경이감이라고 하는 것을 SF 작가들이 아 나는 과학적인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묘사를 잘 해야지라고 늘 그걸 하나의 어떤 그 뭐 자기 검열 내지는 족쇄처럼 생각을 하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해서는 이제 SF적 상상력은 항상 또 제한이 되기 마련이니까 그 제한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발상, 새로운 상상력, 이게 사실은 SF에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닫고 다시 원래 그 차트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SF만의 핵심 정서가 과학적 경이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SF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SF만의 강점이랄까? 특징? 미덕 같은 거? 그건 과연 뭘까? 그거를 이제 외국의 SF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onceptual Breakthrough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개념적 돌파라는 식의 용어를 이제 일부분들이 쓰시는데 이게 과연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시고 전혀 새로운 어떤 발상, 아이디어, 분석 틀, 개념 이런 걸 내놓는 거예요. SF에서 이런 개념적 돌파를 잘 묘사한 작품으로 이제 예를 제가 하나 들자면 그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영화도 이제 원작 소설은 미국의 로버트 하인라인이라는 SF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근데 그 하인라인이라는 작가가 쓴 SF 소설 중에 원래는 이제 유니버스라는 제목의 중편으로 발표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우주의 고아들 오르판스 오브 더 스카이라는 제목으로 장편으로 다시 나온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에요. 10대들인데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어떤 금기시된 구역이 금지구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느 날 그 금지구역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인 거죠. 근데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는 그 금지구역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하고 거기에 갔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었는데 뭐 10대들은 늘 그렇듯이 이제 하지 말라는 걸 또 하니까 그 금지구역에 갔다가 만난 낯선 사람이 이 주인공을 데리고 어디 이상한 곳을 가요. 그 이상한 곳에 갔더니 갑자기 넓은 이제 전망창 같은 게 등장을 하고 그 전망창 바깥으로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펼쳐져 있는 깜깜한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우주 공간을 본 거죠. 근데 이 주인공 소녀는 우주라는 걸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주인공 소녀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 우리는 지금 거대한 우주선에 타고 있는 거다. 네가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자란 곳이 사실은 거대한 우주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지 않고 장거리 여행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오랫동안 가는 거예요. 예, 지구에,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이웃 항성이 그 프로크시마 켄타우리라고 하는데 거기가 뭐 빛의 속도로 4.3광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4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인데 빛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가게 되면 아마 뭐 아무리 빨리 가도 아마 수백 년 내지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수백 년 내지 수천 년 동안 계속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타고 그냥 날아가면 와프항법으로 가지 않고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도 장거리 우주여행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SF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장거리 우주여행을 천천히 가는 이런 거대한 우주선을 다룬 SF도 많이 썼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주선 안에서 살고 거기서 죽고 그 안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다시 자기 부모 세대의 미션을 이어받아서 우주선을 계속 조종해서 또 날아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서 가고 이런
설정들이 SF 소설에 좀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세대 우주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너레이션 스타쉽이라고. 그 우리나라에는 많이는 안 알려져 있지만 외국의 SF 소설에서는 굉장히 이제 익숙한 설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인라인의 소설 같은 경우는 세대 우주선이 날아가는 도중에 우주선 안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원래 우주선을 조종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뭐 죽어버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겨서 우주선의 원래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케이스를 묘사한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 세대한테서 이 미션이 뭔지 물려받지를 못하고 그냥 우주선 안이 자기가 나서 자라나는 자기만의 어떤 이 우주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그 설명드렸던 우주선 안에 타고 있던 이 소년이 겪은 세계관의 혁명적인 변화, 네, 이것이 이 소년에게는 이를테면 이런 개념적 돌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뉴튼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난 다음과 그 전까지의 이 우주의 모습, 그 다음에 다시 뉴튼 역학에 더해서 아인슈타인이 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해서 그거를 수식으로 논증을 했을 때 다시 새롭게 펼쳐지는 어떤 우주의 모습과 역학 법칙, 이런 것들이 그 하나하나의 과학사의 순간마다 새로운 개념적 돌파를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뭐 스타트렉 같은 영화들도 그 영화가 발표됐을 당시에는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과학적 설정을 담았지만, 텔레포테이션이라든가 와프항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계속 이제 생산을 해내게 된 그런 계기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그 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SF에서 제시된 어떤 이런 개념적 돌파를 암시하는 어떤 과학적 상상력,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의 현실 과학에서도 많은 그 인스피레이션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 우리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가운데 머리가 있고 양쪽에 두 팔이 달려있는 이런 모습을 가진 로봇을 어떤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예, 휴머노이드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휴머노이드 타입의 로봇을 개발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어딥니까? 예? 일본이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선생님이 바로 답을 주셨는데,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50년대에 데츠카 오사무라는 의사 출신 만화가가 그 당시 이제 철안 아톰, 무쇠팔 아톰이라는 이제 이 로봇 만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게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주소년 아톰을 텔레비에서 보고 자란 세대인데 아톰의 인기가 굉장했죠. 근데 이 아톰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실제로 아톰의 원작 만화의 설정도 과학자가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자기의 아들과 같은 로봇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로봇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SF 영화가 있었죠. 뭐죠? 뭐였죠? 예, AI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AI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된 나라가 일본이었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아톰이라고 하는 이 SF적인 상상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이 결코 그게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SF는 과학적 경이감을 주는 장르이면서 동시에 그 과학적 경이감으로부터 기존의 세계, 기존의 우주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의 가능성,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세계관이나 우주관, 새로운 어떤 이론의 가능성이죠. 그것을 우리의 현실 세계에 제공을 한다. 이것이 아마 SF의 큰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싱귤래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뭐 특이점이라고도 하고, 그 레이 커츠와일이라는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우리나라에도 번역한 게 나와 있죠. 두툼하게. 특이점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이제 물리학 용어이기도 하지만 SF에서 특이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싱귤래리티라는 말을. 근데 SF에서 얘기하는 특이점은 그 과학 기술적 특이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싱귤래리티를 말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간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인류를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인류는 기존의 우리와 같은 인류와는 더 이상 어떤 수평적인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초인류 내지는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초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사람 일부 SF 작가들과 일부 미래학자들이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론 자체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싱귤라리티하고는 별개로 우리는 실제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이미 거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여기 실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점선으로 표시된 선은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과학기술의 세대교체 속도가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세대교체 속도를 앞지르는 사건이 20세기에 벌어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1900년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천수를 누리고 70세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을 테고 1900년생 중에서 70세 이후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서기 1900년은 아직 지구상에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기 전이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한 게 1908년인가 1905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1970년에는 인간이 달에 간 다음에요. 아폴로 우주선이 1969년에 달에 갔잖아요. 자, 요 70년, 100년도 안 되는 굉장히 인류 역사를 뭐 5천년, 만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극히 짧은 한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격하게 과학기술적인 환경의 변화를 겪은 세대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죠. 20세기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선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까마득한 옛날 한 천 몇백 년 전 삼국시대에 우리 농사를 지을 때에는 소한테 쟁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겠죠. 그때로부터 한 1000년 정도가 지난 조선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데 조선시대로부터 불과 1,2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그 공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좀 쉽게 표현하자면 스태틱한 팩터였던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환경이 어느 순간 다이나믹한 팩터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한다는 이유가 더 지금은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을 안 쓰고 지금 저는 피처폰을 쓰고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이 세대교체가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저는 아직 피처폰을 쓰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아마 길어야 2017년 뭐 그때까지밖에 못 쓴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 그 휴대폰 근데 저는 사실은 휴대폰을 쓴 지가 꽤 오래됐어요. 1995년부터 썼거든요. 그때 번호를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011의 세 자리 국번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휴대폰은 아날로그였어요. 디지털 방식이 아니고 그랬다가 디지털 휴대폰으로 바뀌고 이것이 이제 피처폰, 2G폰에서 3G에서 다시 LTE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졸업 논문을 제출할 때는 제 친구들 중에서 집에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산다 하는 친구들이 PC를 사가지고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로 논문을 출력해서 제출한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타이프라이터로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었어요. 90년대 초였는데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제 PC를 장만한 게 92년인가 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프로세서가 286이었습니다. AT. 286 뒤에 386, 486, 586, 펜티엄 1, 2, 3.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세대가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예. 제가 처음 산 PC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40메가였어요. 40기가가 아니고 40메가. 예. 예, 거기에도 뭐 책이 뭐 수십 권이 들어가고 그런 용량은 됐는데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다른 뭘 보더라도 지금은 우리 주변의 과학기술 환경이 불과 몇 년을 주기로 해서 금방금방 업그레이드가 되고 세대교체가 되죠. 이런 환경이 어느덧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적 환경이라는 건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번 나오면 계속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과학기술의 세대교체 속도가 인간의 평균 수명을 확 추월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바로 그 크로스 오버가 되는 사건이 20세기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72년도에 로마클럽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의 여러 분야의 석학들이 모인 싱크탱크가 인류 문명 보고서를 하나 출판했습니다. 성장의 한계라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인간의 시야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공간축하고 시간축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먼 시야를 가지고 살고 있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원점에서 가까울수록 공간적으로는 원점은 바로 나 자신을 뜻하고 점점 멀어질수록 나, 내 가족,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자면 뭐 서울, 한국, 아시아, 지구, 태양계, 은하계, 그 다음에 먼 우주 이런 식이 되겠죠. 시간적으로는 원점은 바로 지금이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클럽이라는 싱크탱크에서 볼 때 인류 대부분은 시공간적인 시야가 원점에서 아주 가까운 부분에 제일 많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점 그렇게 먼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기술적 환경이 정적인 환경이었을 때는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인류 대부분이 이런 좁은 시야를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과학기술이 갑자기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해서 이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컨트롤 수준을 확 넘어가 버렸어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1945년의 원폭입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1945년 나오면서 그때까지 나왔던 과학기술이 가져다 줄 인류의 장밋빛 미래상이 인류의 암울한 미래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그 뒤로 원자, 핵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라든가 자원 문제라든가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뭐 그 생물공학이 가져올 어떤 부정적인 면들 그 다음에 뭐 나노기술 이런 것들은 항상 밝은 면 못지않게 그것이 잘못 악용되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 어두운 면도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지를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인류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고 있죠. 제가 사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미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지금 요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인간의 시야가 20세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좁은 곳에 모여 있어도 별 문제가 없었지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해버린 20세기 이후에 21세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야가 이렇게 좁은 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인류의 미래가 좀 위태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클럽 사람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야가 원점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좀 멀리 이동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시야가 이쪽으로 가는데 가장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적인 매체가 강력하게 바로 SF라는 거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미래사회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서 보여주는 게 바로 SF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엘빈 토플러 같은 미래학자는 학교에서 지나간 과거만 가르칠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도 가르쳐야 된다. 아이들한테 SF를 많이 읽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40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저도 한 2005년 그때 그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있던 조사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이제 해외에 미국, 영국, 호주, 그러니까 영어권의 대표적인 세 나라의 그 국어 작문 교과서, 그러니까 과학 교과서가 아니고 그 나라의 국어 작문 교과서에 얼마나 많은 SF가 실려 있는가를 제가 그 실지 조사를 쭉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예상대로 그 나라들에는 그런 읽기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SF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뭔가 이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팩터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 초등생 유치원 레벨에서부터 이미 많이 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SF라는 장르가 아직까지도 좀 상대적으로 산업 선진국 중에서도 좀 많이 좀 그 뒤쳐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F에 대해서도 좀 많이 더 관심을 기울이면 모르긴 해도 계속 이공계통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잡더라도 굉장히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우주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개념도 그 옛날 러시아의 어떤 공대 대학원생이 처음으로 낸 아이디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마 공대 대학원생들 중에도 아마 자기의 전공이 아니면 우주 엘리베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SF를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전공하고 관련이 있건 또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든 다가올 미래사회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인 변수에 대처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굉장히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